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바로티 김호중씨와 양동근씨가 만났습니다. 김호중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레전드와 함께 존경합니다. 오케이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는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김호중씨와 양동근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피켓팅에 좌절한 나에게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위로하네요. 양동근씨와 함께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김호중씨의 팬미팅이 5분 만에 매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초단위의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돌파를 자축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김호중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김호중 공식 채널 벌써 10만 분이나 구독해주셨네요 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호중씨는 개설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정말 기분이 좋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유튜브 채널 구독 자 10만 돌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서 보지 못한 일상 브이로그 커버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겠다.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좋은 노래 재밌는 영상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사랑한다 라고 덧붙이며 영상을 볼 팬들에게 감사의 큰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씨의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돌파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내일은 미스터트롯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에 참여합니다. 김호중씨는 예정대로 내일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서울 공연에만 출연을 한다며 아쉽지만 하반기에 많은 스케줄 등으로 8월 7일과 8일, 9일 공연만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당초 지난 4월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5월 말로 연기된 이후 세 차례나 더 미뤄진 끝에 오는 8월 7일 서울 공연을 재차 확정한 바 있습니다. 공연이 열 서울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송파구청이 대규모 공연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이후 31일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내일은 미스터트롯 공연도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호중씨는 오는 8월 새 앨범 준비와 첫 단독 팬미팅인 우리가 처음으로 개최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는 오는 8월 14일 오후 3시와 오후 8시 또한 8월 15일 오후 3시와 7시에 KBS 아레나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김호중씨의 영상이 이따 오후에 하나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때도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